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고사리입니다. 오늘은 가을 정근 분양을 위해서 저희가 정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가을철에는 저희가 분양하는 걸 권장하진 않지만 제주도나 해남 등 겨울에 날씨가 포근한 지역은 가을에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봄에 고사리를 심으면 뿌리가 길게 활착이 돼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지만 가을에 심으면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 겨울의 추위를 만나면 동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 이북부터는 되도록이면 봄에 심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지요. 이게 이제 고사리 종자형 뿌리, 종근이라고 그러죠. 고사리는 이렇게 종자형 뿌리인 종근을 심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씨를 가지고 심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중간에 고사리가 이제 굵은 눈을 가지고 있는 촉이라고 그러죠.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촉에서 고사리 순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고사리는 영양체에 번식을 하거든요. 자가 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린 부위에서도 고사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순을 만들어내는 게 고사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사리 번식을 할 때는 이렇게 종자형 뿌리인 종근을 가지고 번식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눈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고사리 눈을 볼 때 굉장히 가깝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사리는 통통하고 굵게 올라오고 부드러운 게 중요한 거지 경관용이 아니거든요. 다닥다닥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올라오더라도 제대로 굵게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촘촘하게 눈이 계속 있는 곳들은 영양을 어디서 뽑아오겠어요? 올라오면서 잎으로 핀다는 거죠. 이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눈이 하나가 올라올 때 제대로 올라오는 거. 그런 고사리를 심어야만이 통통하고 부드러운 그런 고사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사리 품종을 보급을 할 때 통통한 고사리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드러운 고사리 그 고사리를 번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사리 가을 고사리 종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 시기에도 이제 아직 날이 포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사리에 촉이죠. 눈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고사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